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봄이라 그런가요? 집안 인테리어도 좀 바꿔보고 싶고 옷장에 옷들도 화사하게 새 옷으로 장만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요즘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거금 들여 샀다가 막상 쓸 일이 없거나 한 번 쓰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럴 때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정지수 기자, 어떤 대여 서비스가 있나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공기청정기 또 정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일정 금액을 내면은 관리까지 해주니까 편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많은 것들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린이들 블록 장난감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격도 세고요. 새로운 시리즈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걸 다 빌려 쓰는 겁니다. 또 와이셔츠 다리 밑질 하는 게 정말 힘든데요. 이걸 빌려서 새 옷처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멋진 그림들도 대여해서 집안을 미술관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젠 사지 말고 현명하게 빌려 써보면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동차,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털, 그러니까 대여 서비스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영역 넓어졌습니다. 물건은 소위보다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해섭니다. 한 경영연구소 조사를 보면 국내 대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1년 19조 원에서 올해는 32조까지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통째로 다 사버리면 가격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렌탈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깨끗해서 좋아요. 그냥 사놓고 쓰면 아무래도 금방 질리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렌탈을 하게 되면 사놓고 계속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한 장난감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여기선 뭘 빌릴 수 있는 곳일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것 바로 블록 장난감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죠. 가격도 그런데 상당히 셉니다. 이걸 빌리는 겁니다. 이곳에는 블록 장난감 수백 개가 구비되어 있는데 매달 3만 5천 원을 내면 새로운 것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달 새로운 블록 장난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님들 직접 보고 조립하고 싶은 장난감을 고릅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종류가 다양해서 더 고르기가 망설여지나 보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장난감은 한 달 정도 빌릴 수 있고요. 중간에 실증 나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립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죠. 집에 가져가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조립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요. 새로운 것을 빌리면 됩니다. 반납한 장난감은 먼저 부품 확인 들어가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소독인데요. 아이들이 쓰는 것인 만큼 청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살균과 열탕 건조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잘 담아주면 다른 어린이 손님 기다릴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블록 장난감 이렇게 빌렸으면 요모조모 편한 게 참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블록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매번 사주기에도 이제 비싸고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를 빌려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셔츠부터 블록, 그림까지 사지 않고 빌렸으니 장점 많습니다. 대여 서비스 영역은 갈수록 다양해질 전망입니다.